여보세요? 아줌마, 나 태봉이. 어디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여보세요? 아, 뭐야? 아줌마답지 않게 착갈 앉아가지고. 충격이 크긴 컸나 보네. 아줌마, 나 일수 찍으러 왔는데. 다음에 줄게요. 안 돼요, 지금 줘요. 미안해요, 다음에 줄게요. 에헤이, 왜 이러시나. 나 진짜 화낼 힘도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만 좀 가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일수 재해줄 테니까 대신 나하고 어디 좀 가요. 어딜 가요? 아, 나 이렇게 무기력한 아줌마 모습 너무 낯설어. 그 더는 못 보겠으니까 같이 가요. 아, 싫어요. 아, 같이 가자고요. 어? 사장님 오셨습니까? 아, 그 우리 아버지가 여기 스튜디오 월세 놓고 계신데 가끔씩 놀러 와요. 참 다방면으로 월세를 주고 계시네요. 그 여러 번 강조하다시피 나 있는 집 자식이잖아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사운드 죽이는데. 자. 럭럭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셋. 내가 원래 가수가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공부에 재능이 많다고 노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취미로 가끔 여기 와서 노래 부르곤 해요. 아, 내가 오늘 처져 있는 아줌마를 위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에? 아줌마가 힘이 나야 열심히 일해서 내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면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아름다운
시절 속에 멈춘 얘기에 그 사람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줬으면 고맙다든가 잘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그 내가 여러 여자들한테 노래를 불러줘봤지만 이렇게 무반응은 처음이네. 노래를 배심으로 불러야지. 목으로만 불러요? 목에 핏줄 쓴 게 무슨 지렁이 일곱 마리가 꿈틀거리는 것 같더만 얼굴은 번데기 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이래봬도 백수계의 이승철이에요, 이승철. 이승철은 무슨. 노래는 우리 남편이 훨씬 잘하는 뭐. 아줌마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에휴, 딱 보니까 답 나오는데 뭐가 아니야. 어? 오밤중에 가치를 하질 않나. 어? 그거 아줌마답지 않게 목소리는 푹 죽어가지고. 남편이 독석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니 태봉 씨는 몰라요. 결혼도 안 해놓고 뭘 한다고. 근데 궁금한 게 아줌마는 왜 내가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단정을 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결혼했나 안 했나는 눈을 보면 알지? 눈이요? 태봉 씨 눈은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마냥 해맑기만 해. 책임감? 유부남들의 눈은 뭐랄까 약간 세파에 찌들었다고 할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된다는 절박함? 뭐 그런 게 깃들여 있거든. 그럼 아줌마 남편 눈은 어떤데? 우리 남편 눈은? 우리 남편 눈은? 나 그만 갈게요. 잘 가요.